10월 29일 매일 말씀 묵상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우리들 신앙,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원. 구원을 우리들이 무엇으로 받습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라는 그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은 여기에 우리들의 어떤 공로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쉬운 말로 선물입니다. 선물은 내가 뭐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해서 또 내가 무엇인가 노력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로 주시는 은혜, 선물인 것이죠. 그런데 이단 잘못된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 문제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또한 거기에 행위를 더하는 사람들이 그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미국에서 급성장, 제일 많이, 제일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가 무엇이냐면, 바로 몰몬교입니다. 그 몰몬교의 교리를 보면은, 그 가족을 중요시하고 또 나라를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행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리를 이렇게 보면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개념보다도 뭐 여러 개 복잡한 것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가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들의 구원자로 믿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네 가지인가요? 네 가지 필수 항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이것을 순종을 하면 이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곧 그들의 교리는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더합니다. 그리고 뭐 보통 일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도 말하는 것들이 뭐냐면 행위들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뭐 영접하고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직 그 은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에는 우리들의 노력이, 우리들의 행위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내주시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홍해를 건너갈 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요. 자기를 붙잡으려고, 죽이려고. 또한 앞에는 홍해라는 큰 강,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어려움으로부터, 그 애굽 군대로부터 구해내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주시고 그들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그 바다를 건너갈 때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잠잠히 있어. 내가 행하는 나의 구원을 보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 주셨기 때문에 오직 그들이 행한 것은 건너간 것입니다. 걸어서 건너간 것. 그들이 행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갈라진 바다를 그 강을 걸어서 건너간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그 사탄의 영역으로부터 그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 즐거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이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또 만약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들 또 여러 가지 많은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그 계명들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린 것을 기뻐하면서 이제는 다른 사탄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응답함으로써 나오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도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가? 곧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면 행위가 이제 따라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반응인 것입니다. 반응인 것이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감동을 받으면 눈물이 나오죠. 감동을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는 이제 올바른 행위가 절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도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적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목도하리라. 자, 여기서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호와를 바라기 때문에 그 도를 지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을 여호와의 능력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크심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바라기 때문에 그를 원하기 때문에 그를 바라게 되어짐으로 이제 그 도를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병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랄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그 도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자신의 삶을 자신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기 때문에 그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바라기 때문에 그 도를 지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들을 대적하는 그 악인들을 물리치시는 이 말씀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 삶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즐거이 따라가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바라지 않는다라면은 여호와를 바라지 않는다라면은 도를 지킬 필요성이 없죠. 도를 지킬 수도 없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기 때문에 그 도를 지켜 나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도를 지키는 것이 반응이 되어지는 것이지 어떤 땅을 차지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을 주시기 위한 어떠한 그 방편으로 그 도구로 그 도를 지키고자 한다는 것은 나의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일, 하나님의 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반하는 그 일과 상관이 없는 곧 하나님을 어찌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종속되어진 존재로 타락시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의지에 사람의 뜻에 이렇게 흔들리는 또 종속이 되어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절대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을 움직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그 백성들에게 그 도를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여서 그 성품을 따라가고자 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삶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되어지므로 잠잠히 온전히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일입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행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채찍에 고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피를 그 보혈을 흘리게 하여 주심으로 그 보혈로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홍해 바닷길을 가르셔서 길을 내어 주신 것처럼 바다를 가르셔서 길을 내어 주신 것처럼 이미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 즐거이 외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반응하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이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이 누려갈 수 있는 저의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를 드립니다.